안녕하세요. 다육스토리입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내 아이를 분갈이를 했습니다. 네, 고수님들은 분갈이 잘 하시지만 또 초보자님들은 분갈이 하는 법도 신기하고 그러죠. 저도 초보 때는 막 분갈이 하는 거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랬거든요. 예. 제가 오늘 분갈이 하는 방법도 제가 하는 방법은 또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흙을 수북하게 싼 다음에요. 네, 뿌리를 우리 문어발처럼 활짝 편 다음에 그 뽕긋한 데다가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흙을 채워주면 됩니다. 흙을 어느 정도 채우고요. 네, 저는 쾅쾅쾅 친답니다. 이렇게 쾅쾅 치고요. 예, 빈 공간 안 생기게 쾅쾅 친 다음에 이렇게 와서 또 올려주면 끝이랍니다. 예, 지금 3배속이라서요. 엄청 빠르게 지나가죠. 네, 원종 콜라라타인데요. 너무너무 백분도 뽀얗게 올리고 있고요. 예, 다육이 사랑에서 영상 찍으면서 보면요. 너무너무 품고 싶은 아이들이 많아요. 그래서 막 손이 간질간질해요. 갖고 데리고 오고 싶어서 그래서 또 오늘도 데리고 왔답니다. 요 아이는 베로니카라는 아이입니다. 베로니카. 베로니카를 몸값이 좀 거하더라고요. 그래도 또 공동구매해서요. 저렴하게 데리고 왔습니다. 네. 이 피트모스 흙은요, 이게 다 틀어줘야 됩니다. 예, 다 털어줘야 되니까요. 쭈물쭈물 한 다음에 탕탕 쳐가지고요. 이렇게 피트모스 흙을 잘 안 떨어져요. 그래서 잘 털게끔 이렇게 쭈물쭈물 한 다음에 털어주면 됩니다. 예, 잔뿌리도 다 제거해주고요. 잔뿌리도 이거 잔뿌리는 역할을 못해요. 예, 공기하고 노출됐기 때문에요. 예, 그래서 다 털어주고, 예, 풀분에 심어줄 겁니다. 풀분에. 예, 배수층을 깔고, 흙을 봉긋하게 채웁니다. 예, 고수님의 방법이더라고요. 저도 요 방법을, 키핑장 와서요, 배웠는데요. 예, 봉긋하게 흙을 채운 다음에 밑에 문어발처럼 뿌리를 활짝 편 다음에 싹 올려주면 됩니다. 너무 쉽죠. 예, 그 위에 이제 흙을 채워주면 되고요. 네, 저는 저 화분 밑으로 다육이가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항상 이렇게 살짝 봉긋해지게 흙을 올려줍니다. 예, 뿌리 밑부분으로 올려주면서 싹 계속 올려줍니다. 예, 그래서 마사도 채워주고요. 그래서 약간 화분에 다육이가 싹 올라오게끔 화분보다 살짝 더 올라오게끔 심는답니다. 어차피 물 주면 이렇게 가라앉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으로 봉긋해지게끔 심으면 무름도 안 오고요. 좋답니다. 이렇게 봉긋해졌죠? 또 흙이 다져지면서 물을 주다 보면 밑으로 또 내려가더라고요. 그럼 저는 내려가면 또 마사를 또 채워주고 그럽니다. 야생 콜로라타 너무 이쁘죠? 네, 100분도 이렇게 올리고 있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베로니카인데요. 예, 너무 또 몸값이 좀 거하더라고요. 베로니카 초록분에 심었는데 이쁘죠? 이 아이는 라우이입니다. 라우이. 예, 이 아이도 100분을 또 뽀얗게 올리고 있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엘샤입니다. 엘샤. 예, 엘샤가 또 얼음공주 엘샤가 또 너무 또 이뻐 보여서요. 예, 또 손잡고 왔답니다. 예, 저희 집 아이들 한 10하루쯤? 예, 이사 온 지 11일쯤 됐는데요. 엄청 이뻐졌습니다. 색감이 많이 물이 들었습니다. 예, 이렇게 좀 빨개졌죠. 예, 확실히 물이 들었어요. 좀 빨개졌어요. 다들. 이 아이는 까들이
까르띠에입니다. 까르띠에. 까르띠에가 너무너무 이쁘죠. 로제트가. 네. 네, 위에서 보면 진짜 이쁜 것 같아요. 로제트가. 이 아이는 제이드 스타인데요. 엄청 이뻐졌습니다. 네,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다 이뻐진 것 같아요. 네, 이 아이는 블랙홀입니다. 블랙홀. 네, 이 아이는 스텔라고요. 스텔라 아이,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줬습니다. 얼마 전에 분갈이를 해줘가지고요. 네, 큰 분으로 옮겨줬습니다. 네, 이 아이는 기비입니다. 기비. 너무 이쁘죠? 네, 이 아이도 네, 베로니카인데요.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가르시아입니다. 네, 대체적으로 물들이 살짝 들었습니다. 네, 제가 또 국민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국민이도 엄청 이뻐졌어요. 한 열흘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색감이 엄청 이쁘게 물이 들었더라고요. 이 아이는 웨스턴 블루인데요. 이 아이는 물이 잘 안 드네요. 네. 좀 화분이 너무 허벌레한 것 같아서요. 이 아이를 롱분에 한번 심어볼까 생각이 들어요. 너무 중구난방으로 칠렐레 해가지고요. 이 아이는 피어리스 너무 이쁘죠. 피어리스 실루엣도 이쁘고요. 이 아이는 레드 벨벳인데요. 예, 물을 햇빛을 못 봐서요. 중간 부분이 빨개야 되는데 안 빨가고 있어요. 이 아이는 모나리자인데요. 분지를 했습니다. 네, 아르제도 지금 많이 이뻐졌습니다. 이 아이도 블랙힌인데요. 예, 아주 이쁘게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. 예, 이 아이도 햇빛을 못 봐서요. 이제 좀 햇빛을 보니까 형광빛으로 약간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이 아이도 이뻐졌죠? 이쁘죠?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뻤습니다. 예, 앙팡금 예,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예, 화분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네, 여기는 또 파랑새도 있습니다. 파랑새. 예, 이 아이는 섭세실리금이고요. 이 아이, 빨간 아이는 화이트 길바입니다. 화이트 길바. 예, 레드 길바랑 비슷한데요. 화이트 길바도 이렇게 빨개지네요. 옆에 아이는 섭세실리금이고요. 예, 피치스 앤크림이고요. 이 아이는 이렇게 또 빨간 아이는 에버스타라는 아이입니다. 에버스타. 예, 젤리식으로 변하고 있어요. 이 아이는 모닝듀입니다. 네, 이 아이는 피치스 앤크림입니다. 너무 이쁘죠? 이 아이는 연봉금입니다. 연봉금. 네. 루비다육 사장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입니다. 너무 이쁘죠? 연봉금. 이 아이는 하올랴입니다. 하올랴. 머리가 여섯 두가 있는데요. 네. 솔방울처럼 너무 많이 이뻐졌어요. 예, 이 아이는 멜비나금입니다. 멜비나금 너무 이쁘죠. 이 아이는 후레뉴입니다. 후레뉴 두 몸입니다. 두 몸 예, 합식해 놨습니다. 예, 두 몸을 합식해 놨어요. 이 아이는 아이시 그린입니다. 묵은둥입니다. 예, 이 아이도 후레뉴인데요. 네, 저희 집에 있던 아이 데리고 나갔습니다. 네, 베란다에서 냉해를 입었었는데요. 많이 다시 회복했습니다. 올 겨울에 엄청 추웠잖아요. 네, 냉해 입은 애들 엄청 많아요.
여인은 지로인데요. 이렇게 이뻐지네요. 지로도 이렇게 3두짜리입니다. 아니 그냥 각각 각몸입니다. 각몸 네, 합식해 놓은 겁니다. 네, 이 아이 지금 분갈이 하나입니다. 네, 온종 콜로라타. 이 아이는 블랙킨입니다. 너무 이쁘죠. 네, 꽃대도 이렇게 보랏빛으로 올라오네요. 네,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네, 꽃대도 보랏빛이에요. 너무 이쁘죠. 이 아이는 포토신한데요. 제가 이런 베리 종류를 잘 안 되는데 조금 이뻐진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벤바디스입니다. 벤바디스. 예, 그동안에 햇볕을 못 봐서 색감이 물이 안 들었습니다. 이 아이는 상아입니다. 상아. 이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. 이 아이도 조금 이뻐졌습니다. 예, 베리 종류가 잘 안 되거든요, 저는. 근데 좀 이뻐졌어요. 예, 이 아이는 라일락입니다. 라일락 너무 이쁘죠? 예, 라일락이 많이 이뻐졌습니다. 예, 햇빛 보니까 이렇게 이뻐지네요. 네, 지금 분갈이해서 올려놓은 겁니다. 이 아이는 조세린입니다. 조세린. 예, 저희 집에서 우짜라서요.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 아이도 온술로 온대요. 저희 집에서 예, 베란다에서 우짜라서요. 예,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예, 이 아이는 핑클룹인데요. 일주일 전에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. 예, 냉해 입어서 완전히 멀겠는데요. 예, 완전히 행복했어요. 긴잎 적성이고요. 긴잎 적성인데 예, 많이 이뻐졌습니다. 이 아이는 누비엔 네크리스인데요. 꽃대가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. 예, 이쁘죠? 보랏빛으로 물도 들어있고요. 예,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전에는 이렇게 보랏빛도 안 났는데 예, 한 열흘 정도 예,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렇게 입어졌습니다. 예, 그 옆에 아이는 야곱세니 금인데요. 잘 안 되더라고요. 저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루페스트리 금인데 루페스트리인데요. 아주 속에서 자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바글바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예, 너무 이쁘죠? 이 아이는 펜댄스입니다. 펜댄스. 예,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? 펜댄스. 동글동글하면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펜댄스입니다. 네, 펜댄스가 아주 잘 달궈졌습니다. 이 아이는 버클리인데요. 버클리. 예, 버클리가 작년에는 꽃이 피었었는데 올해는 꽃이 안 피고요. 자구만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. 예, 자구들이 막 사이사이에서 올라와요. 예, 버클리 너무 이쁘죠. 애벌레처럼 생겼는데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자구가 사이사이에서 엄청 많이 달고 있어요. 네, 콩란입니다. 녹용. 예, 녹용금하고 녹용입니다. 요 아이는 녹용금이고요. 요 아이는 녹용입니다. 예, 많이 이뻐졌습니다. 요 아이도 햇빛을 못 봐서 펄했는데 많이 색깔이 변했습니다. 예. 녹용금도 몇 가닥 안 됐는데 많이 순이 많아졌어요. 이 아이는 웨딩드레스인데요. 노아다육에서 네, 저렴하게 데려왔습니다. 네, 여기 나홀은 제가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두 아이만 냉해를 안 입었습니다. 그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. 네, 이 아이는 나나후쿠민입니다. 나나후쿠민이가 저하고 오랫동안 된 아이인데요. 네, 원래는 이보다 더 컸었는데요. 반을 쪼갰습니다. 네,
안 쪼갰으면 진짜 작품일 텐데, 예, 쪼기는 바람에, 예, 더 이상은 자구는 안다네요. 요아이는, 비욘세 금입니다. 예, 돌기가 너무 이쁜 아이고요. 너무 이쁘죠? 색감도 이쁘고. 네. 이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. 수연이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수연이. 수연이 아주 이뻐졌습니다. 네. 에스메랄다도 네, 물을 한번 줬습니다. 네, 지난번에 얼마 전에 물을 한번 줬습니다. 네. 이 아이는 앙블리라는 아이입니다.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죠? 네, 여기 왔더니요. 이 앙블리를 보고 반한 사람이 많아요. 네, 여기 키핑장에, 이쪽 키핑장에 오니까 이 앙블리를 보고 네, 반해서 사다 달랜 사람이 많네요. 그래서 주문받았습니다. 이 아이는 러블리 도즈 너무 이쁘죠?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기들 조심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